안녕하세요. 포석부의 강창성입니다. 이번에도 무한급수에 관련된 문제 하나 보도록 하는데 다시 한번 언급할게. 무한급수는요, 아주 큰 양대산맥, 사실은 이쪽 봉우리가 좀 더 커.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? 아주 큰 덩어리, 무한 등비급수. 그리고 무한 등비급수가 아니라면요, 나머지 수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무한 부분분수, 부분분수를 무한히 더한 것이 아닌가라고 쌤이 얘기했었잖아, 그렇죠? 이번 문제는 무한 부분분수에 관련된 문제예요, 그렇죠? 문제 풀러간다. 문제는 다음 같아요. 시그마 n 이퀄 2부터 이런 거 민감해야 돼, 예민해야 돼. 1이 아니라 1에 2, 그렇죠? 챙겨 놓으시고, 2부터 무한대까지 무한히 더하고 있습니다. 더하는데 뭘 더하고 있어요? 예, 이런 것들을 더했을 때 B로 수렴할 때 이때 CP-A값 묻고 있어. 자, 봤더니 일단 무한급수가 수렴했다는 얘기는 이거 알고 있죠? 무한급수가 수렴했다는 얘기는 해당하는 요놈아의 무한수열의 값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떠들어. 예, 0으로 가야만 돼. 안 그러면요? 막판에 0으로 가야지만 그나마 수렴하죠. 막판에 0으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이지. 따라서 얘가 수렴했다는 얘기는 리미트 n equal 무한 들어갈 때 여기 있던 9n제곱 쓰고는 있다만 6n 마이너스 8 이것뿐에 an제곱 플러스 6 이놈이 지금요. 예, 맞습니다. 0으로 가야 돼요. 그쵸? 근데 n 무한대 2차 무한대 9분의 a가 0이 됐다는 얘기는 a가 얼마란 얘기야. 아, 따라서 a가 0 돼야겠구나. 그러니까 a가 0인 거를요 금방 알게 됐어요. 그쵸? a가 0이니까 이제 저식은 한번 더 쓸게. 자, 솔바기를 a가 0인 걸 구해놓고 솔바기를 다시 한번 시그마 n 이퀄 2부터 어디까지야? 무한대까지 a가 0이니까 9n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8분의 다음에 얘는요 6 얘가 b예요. 그쵸? 이 무한급수의 수렴값 구해봐라 이런 거지. 그치? 여기 있던 이놈 지금 등비 수열 아니죠?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부분분수 쪼개 생각을 해야 된다고. 그쵸? 갈까요? 시그마 n 이퀄 2부터 예, 무한급수가 수렴하고 있으니까 무한 등비급수 아니면 무한 부분분수. 요거 인수분해 해볼까? 얘는 3n 다음에 428 됐네요. 그쵸? 큰쪽이 마이너스 플러스. 그래서요 3n 마이너스 4 다음에요 3n 플러스 2 이것분에 6 이렇게 있고요. 이것이 전부 다 빰빰 b 이렇게 1달락 지워버리고 다음에 또 시그마는요. 이건 뭐야? 리미트 시그마 합쳐진 거지. 쪼개게. 여기서 쪼개지는 거 이젠 자유롭죠? 리미트 이거 자유로워야 돼. n이퀄 무한 들어갈 때 변수를 시그마 k로 바꿀게. k이퀄 1부터 어디까지요? n까지. 이제 변수가 여기서 k니까 3k-4 하고요. 다음에 3k 플러스 얼마 2 하고요. 이것뿐에 얼마? 예, 6 이퀄 b 이렇게 된 거야. 그쵸? 됐지. 이제 다음 단계. 여기를 잘 풀어 써줘야겠죠. 그쵸? 자, 뭐야? 부분수로 샥 쪼갤 생각을 해야겠다. 그쵸? 쪼개볼게. 자, 봐. 리미트 n 이퀄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 k 이퀄 1부터 어디까지야? n까지 해놓고요. 누굴 쪼개자고? 이걸 일단 용감하게 쪼개요. 3k-4 그럼 얼마? 1 하고 마이너스 3k 얼마에 플러스 얼마 2분의 1 이렇게 쪼개놓고요. 자, 보상할 거 찾아볼까요? 봤더니 부분을 곱하면 됐어. 크로스로 올라갑니다. 3K 플러스 2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한데 3K 3K는 지워지겠죠.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6 플러스 6 있잖아. 그러니까 요놈이 곧 요놈이야. 요놈이 곧 요놈. 요거의 차이가 지금 6인데 6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단 요감에 쪼개놓고 분모 통분 됐잖아. 분모 똑같아. 분자 크로스에서 올려봤더니 분자 6이 남네. 6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 더 이상 손댈 게 없다고. 그렇구나. 갖고 와볼까요? 이놈 이제 다시 한번 다 왔어. 이제 리미트 n이퀄 무한 들어갈 때 아이고 실수 미안. 선생님이 빨간색 쳐놓고서요. 또 빨간색 k가 n이니까 2죠. 이거 주의해야 돼. 2 역시 이거 주의해야 돼. 습관적으로 1로 써가지고서요. 그쵸? 실수할 수 있습니다. 그쵸? n이퀄 2니까 2 투투투. 자, 2니까 k 얼마부터 집어넣습니까? 2부터 출발합니다. 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? 6 빼기 4 네, 2분의 1 마이너스 이너지면요 6 플러스 2 8분의 1 이렇게. 요게 첫 번째. 다음 더하기. 자, k에서 3 넣어봐. 9 빼기 4는 얼마입니까? 5분의 1 다음에 마이너스 예, 3 넣어주면요 9 10 11 이렇게 더하기. 다음에 3 넣어주면요 8분의 1 얼마입니까? 지금 30 뛰고 있죠? 예, 14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렇죠? 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요놈하고 지워지잖아. 그렇죠? 드디어 시작됐죠. 다음엔 얼마나 하고 다음에 추측해봐. 11분의 1
빼기 예, 17분의 1 17분의 1 나오는데 1분의 1도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, 그렇죠? 땀은 계속 지워져 나가겠죠. 그러니까 앞에 게 지금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게 살아남았잖아. 그러니까 쭉 나가서 여기도 두 개 더 써주세요. 맨 마지막 전항 그러니까 KN이 아니라 N-를 넣어주면다 N-1번째를 넣어주면요 3N-7분의 1 하고요. 다음에 마이너스 6개 차이죠. 3N 플러스 얼마 1분의 1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 N 넣어주면은요 맞나? 아닌데? 여기, 여섯 개 차이죠?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1. 됐죠? 다음에, 맨 마지막 N 넣어주면 3N, 플러스 얼마니까? 아유, 안 보여. 3N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요. 마이너스 얼마? 3N 플러스 2분의 1. 아이고, 다 왔네. 집합 끝까지 다 왔네. 그쵸? 이렇게. 그래서, 누가 살아남아요? 첫 번째, 세 번째 거? 아, 뒤에도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 이렇게 살아남고, 다 죽어버릴 것이다. 그 다음에 이제 리미티드 이퀄 무한대로 쏴주면 누가 0으로 가는 거야? 얘가요? 무한대로 찢지. 예. 없어. 0으로 가고요. 얘도 0으로 간다. 그쵸? 남는 거는 요것만 남겼네. 최종 정답 쭉 와서 얼마요?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. 10분의 5, 10분의 2니까 10분의 7. 이게 뭐야? 이게 지금 B잖아. 따라서요. 그래서 정답 10B-A인데 10분의 7이 B니까 7. A는 0이니까 정답은 빰빰 7이 정답이 되겠다. 그쵸? 돌아가서 자 이 문제는요 N 이퀄 2부터 이거 주의해라 알겠죠? 주의 아 선생님 또 쓰다가 또 놓쳤는데 2부터 출발해서 이놈인데 일단은 해당하는 요 무한급수 무한수열의 값이 0으로 실험해야지만 실험한다 알고 있지? 따라서요 얘가 0으로 가야 돼. 0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9분의 A가 0이니까 A는 0 A 제거해놓고 여기서부터 사실상 출발 하나 더 물은 것 뿐이야. 근데 이제 2일 때부터 해서 일단 이게 등비수열이 아니니까 무한 등비 급수가 아니니까 무한 분분수다. 따라서 어떻게 해요? 예. 곱하기로 쪼갠 다음 이렇게 빼기로 쪼개서 생각할 수 있겠냐고. 잘 쪼개놓고요. 요거 식 쓴 다음에 일단은 요건 먼저 계산해야지. 시그마 1항부터가 아니라 2항부터 NR까지 합을 먼저 샥 나란히 놓고 앞뒤 데칼코마니 정리한 다음에 쏴주면 정답 체크할 수 있겠지?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